오늘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카페로 옮겨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재 김진환 교수 편 3학년 사과를 가령 친다 그러면 검색을 합니다. 이미 몇 년간 학교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부터 인강 본문 해설까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새창에서 열어볼까요? 새창에서 여시고 그럼 이렇게 주소가 생기는데 이 주소를 퍼가는 것이 아니고 소스를 퍼갑니다. 여기서 공유를 누르면 이 파일의 퍼가기를 누릅니다. Allowing.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주소가 나옵니다. iframe로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Ctrl C를 하셔도 되고 이처럼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카페를 가셔서 3학년 사과 이렇게 검색하고 제목을 넣고 이때 오른쪽에 HTML 단추를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네, 누르고 다시 해제를 하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굳이 이제 2, 3학년 자료들은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학년 5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5과 레슨 5로 찾아야 되겠죠. 학원 선생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네요. 자, 그럼 이것을 새창에서 여는 이유는 이 작업창을 계속 유지를 해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열고 컴퓨터 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어요. 이건 크롬인데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눌렀습니다. 크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퍼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프레임 이렇게 임베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카페를 만드시는 게 엄청 유리하시죠. 여기 HTML 누르고 이렇게 해제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 말고도 천재 김 5과 문법 여긴 문법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퍼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 필요는 없죠. 자, 제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래머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키포인트는 퍼가기 눌러서 여기 지금 5과의 문법입니다. 5과의 문법을 이것서 이제 수정해서 지금 HTML 모드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HTML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단어 공부도 하고 문법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카페를 창작하지 않고도 이렇게 복붙 이렇게만 해서 또 충분히 멋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과를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3학년 6과 수업 준비 그냥 이렇게 날로 하자. 이것이 알파고 시대에 맞잖아요. 이세돌 씨가 컴퓨터에 진 것이 바로 여러 대의 연산,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연산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6과 잠시 깜빡했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소스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지